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고규현입니다. 입시 상담반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300명 이상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꽤나 많은 친구들이 이제 메디컬 라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신청한 학생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여고 황세원 엄마 김은아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시길래 이 멀리까지 찾아오셨나요? 아이는 성적은 안 되는데 약대를 가고 싶다고 하고 저는 성적에 맞춰서 학원과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학생이 한번 메디컬 라인에 뜻을 두기 시작하면 흔들기가 힘들어요. 아이는 지금 몇 학년이고요? 2학년입니다. 2학년 내신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2.0 등급 나왔어요. 2.0? 네. 네. 그 상황에서 아이는 지금 확실하게 약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아이를 한번 불러보고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수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황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긴 한데 좀 고민되는 상황이더군요. 지금 가장 입시적으로 고민이 되는 상황은 뭐예요? 저는 이제 약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약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지원을 한다면 수시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랑 이제 또 화공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화공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약대를 들어가서 나오고 나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약국에 들어가서 제 약사로 근무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다가갈 수 있는? 어머님 약대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본인 생각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원서는 쓰겠다? 그래서 써보고 싶어요. 아까 어머님은 이제 화공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또 왜 화공인 거예요? 여수가 석유화학 단지가 크게 국가산업단지로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기 있는 화공과를 선호를 하게 되더라고요. 세원이도 어떻게 어머니 말씀에 동의해요? 괜찮은데 그래도 약대를 좀 더 가고 싶은 마음. 어머니 보시기엔 지금 우리 세원이가 공부하지만 약대 수준은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등급을 보면 1.5 이내로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할 건데 1.0을 찍었으니까 약대 진학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많은 의견을 나눠본 편이에요? 서로 간에 크게 대안은 없습니다. 길게 나누면 다툼이 있어요. 뭐 이 시기 네. 다 그렇죠. 되게 느긋한 편인 거예요. 되게 말도 자분자분. 좀 느긋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다른 거는 다 예쁜데 성향 자체가 너무 느리고 공부에도 이게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 학원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한번 보내보고 여기 아이들은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내 자리 비우면 노트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아 내가 이렇게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속으로 했습니다. 이 방학 시기에 보통 친구들 변화시키는 게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런 학군지 학원을 보내서 경쟁 집단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게 한다. 두 번째 요즘 뭐예요? 스쿨을 보내는 거죠. 서머스쿨이든 윈터스쿨이든 보냅니다. 이 두 가지가 보통 요즘 우리 학생들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 패턴이 돼요. 근데 이제 서머나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3등급대 남학생 보내면 효과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공부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습관이 안 된 친구들 가서 습관 잡아주면 공부가 그냥 올라버려요. 우리 아이는 제가 판단했을 때 습관만 쌓이면 스스로 혼자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하나를 하면 굉장히 오래 지구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바둑도 10년을 해서 공인 5단이고요. 바둑을? 네. 확실히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네. 이런 경쟁 사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하철을 타는 것도 내가 내리지 않은데 사람들이 타면 내가 못 내리고 간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엄마하고 한 걸음 뒤떨어졌는데 엄마는 벌써 저기 갈아타는 곳으로 가버렸고 이게 된다는 걸 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뭘 하면 그 집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때도 딴짓을 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건 믿거든요. 하긴 하는데 내가 목표를 오늘 저녁에 어디까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나는 행복한 거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태도만. 이제 그런 것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좀 하면 직접 보고 오는 거하고 얘기를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되게 마음은 느껴져요.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그런 일까지 있다고? 진짜 걱정이 되시겠다 싶은 네. 얘기가 그러면 세원이는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대치동에 진짜 그런 일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한번 봐봐. 오고 싶은 마음 있어요? 있어? 본인은 또? 네, 실제로 지방 오다 보니까 정시 준비라는 것도 사실 잘 안 하고 내신 준비 기간에도 다들 뭔가 공부한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원이도 거기에 나도 그러면 내 습관을 거기에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나쁜 선택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됐네. 여튼 솔루션 나온 거네. 네. 누구한테나 추천하는 활동은 아닌데 세훈이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긴 하네. 오케이. 이제 진짜 좀 성적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학년 성적 어떻게 나왔어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1학년 1학기는 2.5이 나왔고요. 1학년 2학기에는 2.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교과 기준으로는 1학년 지금 2.26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국수영과까지 가면 2.38까지, 국수영사과까지 하면 2.40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성적을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두 개로 보거든요. 이때 성적을 진짜 성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1-2가 잘 나온 건 고무적이죠. 확실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보여.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어땠어 이번 중간고사? 웃음이 불안한데? 어땠어요? 2.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네요. 올해 3모 어땠습니까? 국어가 2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영어가 4등급, 네. 생명이 1등급. 네. 물리가 6등급으로 나와 있네요. 편차가 엄청 심하죠? 6평 봤잖아요, 2월 1일 날. 어땠어요, 6월은? 영어, 국어는 2고요. 수학하고 영어는 3등급이고 생명이 4등급, 물리가 6등급이에요. 자, 과목별 편차도 심하고 기본 성적 자체가 네, 좋진 않죠. 물론 국어 수학을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N승이 끼지 않은 현역들 사이에서 이 정도 성적이다.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성적대이기는 한데 지역 일반고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면 많죠. 이런 것들 많아요. 왜 이랬니? 물어보면 선생님 저 내신 준비하느라고 모평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쌩으로 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그래요. 실은 세훈이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주고 싶은데 1년에 3회 혹은 4회 정도를 보는 이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시험을 볼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전국에서 어떤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는 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지금 세훈이 실력인 거야. 실제로 지금 이 정도 점수대가 그냥 정시대 나와 30위권 대학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근데 우선은 약대가 궁금했으니까 약대를 얘기하면 일반고에서 메디컬 라인을 준비할 때 프로세스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는 비수도권 약대의 교과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을 만든다. 2번은 그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 준비한다. 3번은 이 1, 2번이 되었을 시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을 노리기 위해 생기부를 챙긴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1, 2번이 없이 3번을 진행한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내신 네가 넘든 상관없어. 나는 생기부 우리 거 최고야.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든 엎어서 메디컬을 써야지. 다 떨어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돼. 약대로 치면 교과는 일반고에서 교과는 보통 1.5를 마지노선, 학종을 쓴다 그러면 1.70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그것도 어떨 때 수능 최대가 빡빡한 대학을 쓸 때. 그죠? 그게 넘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앞으로 남은 새 학기를 퍼펙트를 찍었어. 1.0, 1.0, 1.0을 찍고 모평도 올랐네? 그럼 써. 괜찮아. 근데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가 들으니까 아이쿠 쉽잖아요 이미. 만약 약대를 포함해서 일지망 대학이 있다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약대는 사실 지방이어도 상관없어요. 뭐 과를 달리 쓴다면? 달리 생각하면 인서울 하면 좋을 인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성적 가지고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1점대 후반 정도면 어떻게 생각해보겠는데 인서울. 늘 상담할 때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의 인서울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세훈이의 인서울은 어디야? 15위권. 그냥 일반학과로 간다면 그래도 건동원수 안에까지라면 갈 거다? 가야죠. 갈 수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뭐 전형 같은 거 있어요? 수시면 종합 쪽으로.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2점 이상 찍으니까 고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맞춰서 가야 된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남은 2학년 1학기, 2학기, 뭐 3학년 1학기 이 부분을 이제 잘 채워서 어떻게 좀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긴 하겠지만 2.0 후반으로 가가지고는 인서울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어렵다고 현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혹시 뭐 재수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꼭 메디컬을 가야 돼. 저는 재수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은요? 저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네. 할 수도 있다. 네. 네. 초현실주의와 초이상주의가 만나가지고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어요. 네. 이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생기부를 좀 봐보죠. 본인은 본인 생기부 어떻게 생각해요? 추가 활동 같은 그런 게 덜 들어가서 좀 심화적인 부분이 없었지 않나 해서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까 학종 쓴다면서? 근데 교과로 가기에는 성적이 너무 낮으니까. 어머님도 한번 생기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만 보였어요. 총평을 해보자면 전 뭐라고 써놨냐면 수행평가에 대한 결과 기록물 이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학교에서 책 읽으라 그랬어? 책 읽었어? 감상문 냈어? 뭘 조사하라 그랬어? 딱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어. 끝.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뭘 탐구하고 싶었는지, 뭐가 고민이었는지, 어떻게 학습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또 하나는 진로 연계 신경을 엄청 썼나 봐요. 모든 과목에서 치의학과 의료 분야로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그냥 불타더군요. 아주 옛날 스타일이었어요. 아니 무슨 뭐 기술과정, 뭐 스페인어 다 연결지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신선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억지스럽고 재미가 없는 거야. 창체를 읽을 땐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했구나. 세트도 재밌겠네? 봤는데 이런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쓰고 싶은 상위권 대학들은 앞에보다 세트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실은 생기부도 내 내신 등급 대비 좋지가 않아요. 문제는 어머님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름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원이 상당히 초긍정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냥 가는 거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2.4면 지금 자연계열에서 15위권 교과도 못 들어요. 건동호수도 못 들어. 국민 숭실을 이제 아슬아슬하게 지금 붙어야 되는 상황. 지금 수능 출제가 다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입결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15위권도 2.2 언도는 찍어야 돼요. 만만치 않구나. 지금 입시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 라는 걸 우선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면 15위권 교과를 쓰기로 준비할까요? 그럼 큰일 나지. 그런 게 어딨어요. 당연히 그 위를 준비한 전략을 짜는 거야. 어떻게 짜냐면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보통 3학기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성적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릴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걸 너무 높이 잡아 못 잡아. 그래서 현실 가능한 수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2등급대 친구들한테 0.2에서 0.3등급 정도 올리는 걸 목표로 지해요. 2.2로 맞춰서 시립이나 뭐 홍익이나 숙명이나 같은 데서 물론 과를 낮춰야 되겠지. 낮추면서 아슬아슬한 라인을 보고 진짜 위험하니까 국민 숭실에 좋은 과를 쓸까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 안에서 카드를 많이 쓰면 안 되고 2장 맥스 석장을 쓰는 거지. 이 안에서 이제 나머지 학종을 쓰는 거지. 그 위를, 그죠? 탑텐 안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만큼 올리면 어떻게 쓸 거냐면 경희대,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 고려대 이렇게 써야 돼. 무슨 중간에 뭐 성산을 점프하네요? 점프해야 돼. 생원이 학생부 세특 수준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중간이 안 뚫려.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안 맞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 대신에 학교 활동 포인트를 많이 봐주는 대학이나 아니면 수능 취재가 걸려 있어서 허들이 높은 대학 같은 것들 노려야 돼. 고려대학교는 학업우수를 말한 거예요. 학업우수는 사업할 너무 높잖아요. 자, 올해부터 탐구 하나예요. 탐구 하나여서 물론 입결 올라갑니다. 역으로 우리도 도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국어 수학 나와 있고 생명 나와 있어. 나머지 올렸을 때 사업할 충분히 도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목표를 이런 곳에 잡아야 돼.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 그게 지금 딱 고대 학업우수야. 그래서 지금 약대에서 완전히 카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직 과를 말 안 했어. 대학만 들어보면 그렇게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대학은 가야죠. 그래서 아마 15위권까지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라인권은 목표에 올라와서 정시로 뚫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당연히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전략 구성을 할 거예요. 과는 당연히 메디컬 라인 이제 못 쓰니까 바꾸죠. 약대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와서 바꾼다. 화학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낮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 2학년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학기 내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화학 베이스로 준비하는 거 정말 찬성. 화학이나 화학공학과나 뭐 융합화학이나 응용화학이나 아니면 뭐 영희대 있는 약과학과 같은 거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은 학종이 좀 달라졌어요.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기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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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 이렇게 안 써요. 지금은 내가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정도만 알려주면 그게 필요한 학과들을 A부터 Z까지 다 써요. 그래서 높은 대학은 좀 낮은 학과를 쓰는 거고 낮은 대학은 높은 학과를 씁니다. 이게 중심학과와 변주학과라는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중에 됐을 때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고대라든지 대학을 좀 올리는 전략을 쓰고 싶다 할 때는 변주학과를 같이 고민합니다. 화학 베이스로 변주학과를 고민하는 전략을 쓸 때 많이 쓰는 건 환경이나 보건 쪽에 낮은 라인이나 아니면 아예 식품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이 중에 나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그나마 있다면 그쪽을 조금 더 그냥 터치하면 돼. 이게 지금의 학생부 종합 쓰는 기본 전략이거든요.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에요. 이게 실은 이 시기에 지역 일반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라인권에서 옮겼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수준의 동기부여였거든요.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실은 안 될 건데 해봐 해봐 이런 거야. 어머니부터 어떠신가요? 어떠셨어요? 아닌 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명쾌하게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화내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또 전문가가 짚어주셔가지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희망이 보일 것 같은? 보이는 희망이 보입니다. 세원님은? 원래는 좀 약대를 좀 막연하게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어떤 대학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약대를 희망
했던 우리 세월 학생과 고민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과 관련 한 입시 다양한 고민들 있는 친구들, 학부님들, 학생들 누구든 좋습니다. 육모 보고 났는데 나 어디 갈 수 있어요? 라든지 나 수시 정시 뭐 해야 돼요? 라든지 좀 더 분석적으로 솔루션을 받고 싶어요? 라든지 어떤 친구는 좋으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희망만 쫓고 있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것을 명쾌하게 짚어주셔가지고 확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